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18강 1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루이 씨가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씨를 좀 키워서 하고 싶은데 너무 지문이 길게 뽑아져 있어갖고 최대한 이거 원본 폼에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좀 글씨가 작아졌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what we put, 무언가. 자, 우리가 put, 놓는 것은 on our skin까지. 자, 전체 절이 주어요. 자, facts, 단수죠. 자, 영향을 주는 데에서는 보통 부정적인 영향을 줄 때 우리가 effect를 쓰죠. effect 쓰면 우리가 긍정 영향이고. 자, 무언가 우리가 피부에 놓는 것은 영향을 주는데 우리의 건강에. 자, just as much as, 뭐뭐만큼 많이죠. 무언가 우리가 put our body, 우리의 몸에 놓는 것만큼. 자, in fact, 사실상, 빈칸 주의하시고요. 자, what we put onto our skin까지. 자, 우리 피부에 놓는 것은 could 동사 원형. 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우리의 몸에 더 많이. 자, 이 사람이 이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주제. 자, 이제 순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의 첫 번째 줄 보시면은 when we consume, 우리가 소비할 때 무언가를, 우리는 소화시켜 그것을. 자, 일단 먹는 거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간은 도와줘. 자, 필터 역화시킨 것을, 영양소를 알아내기 위해서. 자, 우리가 소비한 것이 사용 가능한지 아닌지를 이 정도 보겠습니다. 일단 얘는 뭐예요? 먹는 거. 자, however, 그러나 what we put onto our skin directly enter. 자, 여기서는 바로 나오죠. 피부에 바르는 것. 피부예요. 뭐 일단 그러나가 들어갔으니까 얘부터 나와야 돼요. 일단 답은. 자, 그 다음에 얘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C 보시면, 자, those nutrients, 자, 그러한 영양소인데, 자, that our liver in favor of using, 우리의 간이 좋아하는 것은 사용하기 위해. 자, it's for the betterment, 더 좋은 것을 위해, 우리 건강에 더 좋은 것은 are released, 들어가게 되는데, bloodstream. 자, 혈류죠, 혈류로. 그리고 여행할 수 있는데 피부를 through our body, 우리 몸을 통해서. 자, helping, 도우면서 우리가 stay alive. 자, 여기서도 지금 내용상으로는 먹는 거에 관한 것 같아요. 좀 리버가 나왔으니까. 간이란 말은 일단 뭐 피부에서 간으로 바로 들어간다 보단 소화기에서 간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뒤를 더 읽어보면 알겠지만. 자, 일단 순서대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부터 시작하냐면은 A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when we consume something, 우리가 무언가를 consume, 소비, 먹다. 다 돼요, 여기서는. 소비라고 해도 되고, 먹다라고 해도 되고. 자, 그럼 우리가 무언가를 먹을 때, 자, 우리는 digest, 소화. 자, 소화시켜. 자, 여기서는 is something이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의 간은, 간 나왔네요. 그럼 바로 A, C, B네요, 답. 자, 간은 도와줘. 자, help 준사역 동사 뒤에 동사 원형. filter, 여과. 자, 여과라고, 여보, 여과시켜준다고 해도 되고, 걸러준다고 해도 돼요. 영양소를. 자, to figure out은 to 부정사 부사 목적으로 썼죠. 부사의 목적으로 figure out 하기 위해서. 자, figure out은 동사로 알아내다. 알아내기 위하여. 알아내다가. 알아내다. 자, 그래서 if는 여기서 명사절이겠죠. 명사절의 해석은 여기서는 인지 아닌지. 자, what we consumed까지 또 절이 주어네요. 무언가 우리가 소비했던 것이, 소비해 왔던 것이 현재 완료였었네요. 소비. 아까 나왔네. 자, is usable, 사용 가능한지, 우리의 몸에 good, 좋은지 혹은 나쁜지를, 인지 아닌지를 알아내기 위하여. 자, when 우리의 liver, 간. 자, 우리의 간이 원할 때. 자, to figure out 목적어죠. To get rid of, 제거하는 것을 원할 때. 자, unusable이요, 사용할 수 없는 영양소 혹은 화학물질. 쓸데없는 이렇게 영양소나 화학물질 있을 때 the main method가 주어져. 수단. 자, 하면 주요 수단인데 뭐 getting rid of이까지. 자, 수단이 주어고 단수 있어요. 자, 이것을 제거하는 주요한 수단은 is through 통해서라는 뜻이죠. 자, our stool, 대변. 그 다음 오줌,
혹은 피부를 통해서이다. 대변이 안 들어가네요.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소화해서 쓸데없는 건 다 빼낸단 말이죠. 자, 그 다음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얘는 B는 피부에 관한 것이니까 넘기고요. C로 아까 전에 자 Those Nutrients가 말하는 게 뭐냐면 아까 전에 먹었던 음식 중에 영양소를 말하고 있어요. 자, that our liver, 아까도 리버 나왔죠? 연결되죠, 여기서. is in favor of using for the betterment of our 까지, 여기까지 묶이네요. 자, 영양소들은 아, 이렇게 들어가요. 자, 우리의 간이 in favor of 하면은 수거로 선호하는 선호하는이죠. 선호하는 자, of 전치사 뒤에 명사가 들어가니까 지금 using 들어갔어요. using for betterment. 그럼 베르먼트는 무슨 더 낫다는 뜻이죠. 뭐라고 할까 이거를? 향상. 자, 우리 건강의 향상을 위해서 선호를 좋아하는 영양소들은 are released, 방출되어진다. 그래서 방출. 자, 방구 뽕뽕 방출되는데 into 어디로? release into the bloodstream, 혈관으로 되고. 피의 흐름이니까요. 자, 그리고 실제 주어 한번 더 넣을게요. 여기서도 헷갈리기 싫으니까. 자, 그러한 영양소들은 can 조동사 동사 원형 주어 아까 전에 기억하셔야 돼요. 주어 여기도 주어 자리 넣어주시고 이러한 영양소들은 이익이 되는 일이었죠. 여행할 수가 있다. 체포들을 자 throughout은 우리가 묻자면 전역이죠. 전체 지역 우리 몸의 전체 지역을 자 helping하는 대상도 주어 한번 더 넣을게요. 누가 이익이 되는 영양소가 도우면서 자, help 주사역 동사 to 자, stay 형용사 뒤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stay alive 살아있게 머무르도록 그리고 well 그러면은 그래서 well이 여기서는 좀 형용사로 봐줘야 돼요. 여기서는 잘하다 뜻이 아니고 좋게 머무르다 그래서 stay 형용사 1번 2번으로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는 자 원래 well은 부사지만 여기서 해석상의 형용사로 봐주시는 게 좋아요. 뭐 건강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건강하게 자, so, 그래서 우리는 have 가지는데, 자, helpful 있으면 명사겠죠. 더가 붙었으니까. 자, 도움을 가져. 자, of the liver. 자, 간의 도움을 받게 된. 자, as는 또 자격의 로서겠죠. 자, 그러면은 gatekeeper. 문을 지키니까 문지기. 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managing what nutrients enter. 자, managing 하는 대상 해석 잘해야 돼요. 여기서 사실상 뭐 gatekeeper라고 해두셔도 되고, liver라고 해주셔도 둘 다 똑같아요. 그러면 바로 해석은 이, 간이 누가 한다? 이 간이 관리해주면서 자 어떠한 뉴트리언스가 엔터 자 이게 주어져 어떠한 뉴트리언스가 엔터 들어갈지 우리의 혈관에 그리고 어떠한 화학물질이 what eliminates 어떠한 화학물질을 의문사 또 조동사 썼네요 우리가 eliminate 할지 제거 할지 자 제모하면 안 되고요 제거해야 되겠죠 우리의 몸으로부터 자, 이까지도 지금 뭐예요? 우리가 영양소예요. 영양소인데 어떤 영양소? 먹는, 입으로 들어가는 영양소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에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주제는 B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 however, 그러나 지금까지는 우리가 입으로 먹는 거였고, what we put on our skin까지. 자, 우리가 피부에 놓는 것은 자 직접적으로 부사 뒤에 enter 동사수 시켜주죠 들어가게 돼 절이 주어니까 단수 enters 자 우리의 혈관에 자 화학물질들 그리고 addictives addictives는 첨가물 addictive 하면 add 하는 거죠 첨가물들인데 that are in our body products 이거 또 묶일 때 이렇게 묶어야 돼. That are in applied on skin까지 또 이렇게 묶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묶어갖고 자 어떤 첨가물이냐면 우리의 몸 바디 제품에 들어가 있는 자 어떤 제품이냐면 또 종속절에서 또 종속절 들어가는 거예요. That are applied 그럼 applied에서는 적용하다 아니고 바르다. 자 우리의 피부에 발라지게 되는 제품 속에 들어가 있는 첨가물들은 주어요 얘들이. 그리고 do not go 가지 않아. 어디에 간에 먼저 아까 입으로 먹었을 때는 간에서 걸러줘요 간이 필터 역할을 해줬어 그러나 피부에서는 이런 필터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데이 하면은 여기서는 데이 해석을 그들은 하면 또 우리는 디디겠죠 그래서는 첨가물 이런 화학적인 첨가물들은 들어가게 되는데 너의 피부 혈관에
그리고 또 주어 한번 더 넣을게요. 이런 화학적인 첨가물들이 can immediately 부사 add 할 수가 있어요. 즉시 지그시 아니고 즉시 제가 즉시 더해 주는데 toxin 독성 물질을 to our body에 자 이것은 scary 무서운 일이다. 결론에 지금 강조까지 써줬죠. 결론 구조에.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되고 자 우리 주제는 바로 우리 비키 씨가 깔끔하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부에 바르는 제품의 위험성.